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걸까요? 전 낚시를 가고 있습니다. 평일이고 이제 연차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소진하려고 지금 이제 평일에 휴가를 냈고 낚시를 가고 있는데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여주에서 출발하기로는 영하 7도였는데 정선에 가는 이 기온 지금 변화를 보니까 영하 3도 정도가 내려갔어요. 지금 시간은 9시, 도착 시간은 한 9시 40분 정도 되는데 겨울철에 플라이 낚시가 무리하게 일찍 출발해가지고 뭐 여름처럼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약간 해가 들고 그 다음에 수온이 약간 올라갈 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수온은 1도가 변할 때마다 그 물고기의 체감 기온은 약 5도 정도가 변하는 걸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수온이 변하면 물고기들은 활성도를 멈춘다고 합니다. 그 멈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추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추운 상황에서 먹이를 먹게 되면 소화효소가 분비되지 않아 먹이를 소화시킬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활성도를 멈추고 이제 물 속에서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침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낚시를 한다고 해도 그 물고기의 피딩 타임을 맞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남천이나 뭐 기와천 같은 경우에는 연중 그 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강원도의 정상이나 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흘러서 내려가니까 물고기들이 활성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날씨가 정말 화창해요. 이 화창한 날씨에 아무래도 드라이 플라이가 한 12시나 1시쯤에 피딩 타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잡혔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수생곤충이 다 크기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일단 처음에 제가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춥고 하다 보니까 물 속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체코닝핑을 먼저 시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 기온이 올라가고 수온이 약간 변화가 있을 때쯤에 피딩이 있으면은 그때 드라이플라이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물고기가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잡았습니다. 와. 겨울철 낚시 시작의 뭐 팁은 뭐 그렇죠. 따뜻한 날 출출을 해야 된다. 따뜻한 게 어떤 따뜻한 날이면 낮 기온이 영상에 분포됐을 때 그리고 진짜 체감 기온이 춥지 않은 날 출출해야 된다. 왜? 사람도 춥거든요. 그래서 버틸 수가 없어요. 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딩 타임은 한 1시나 2시쯤 잡는 거 나쁘지 않다. 아침을 좀 든든히 먹고 출발하셔야 된다. 너무 이른 시간에는 가셔도 별로 효과가 없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해가지고 10마리 잡고서 즐거운 사람이 있고 딱 제 시간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10마리 잡고서 즐거워하시는 분들. 와, 정말 그런 분들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진짜 유명하신 분이 한번 저를 알아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피딩 타임을 모르고서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피딩 타임을 모르고서 진입을 해서 오전부터 줌 노가다를 한 거야. 했는데 몇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근데 그 한 10시나 11시쯤에 그때부터 물고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이미 이제 다 돌았고 이제 가야 될 시간이었던 거지. 근데 그분이
한 11시쯤 나오셔가지고 이 피딩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시간이 가장 해답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 이제 우리는 이제 차도 막히고 하니까 돌아갈 시간이 된 거고 그분은 이제 물고기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딱 피딩 타임 맞춰서 나오셨더라고요. 이 피딩 타임이라는 게 진짜 자주 조행을 다녀가지고 그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쌓여야 알 수 있는 거고 항상 이 뭐 바람이라든가 비, 눈, 뭐 날씨, 상황 이런 것들이 제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한 축적 노하우는 진짜 무궁무진한 경우에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플라이 낚시를 진짜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다녀봐야겠죠. 많이 다녀본 사람만 진짜 잘하는 거고 진짜 이게 이론적으로 멀리서 캐스팅해야 되고 물이 첨벙거리면 안 되고 그리고 미끼는 뭐 겨울에는 이거 써야 되고 여름에는 몇 번 훅을 사용해야 되며 또 이제 어떤 뭐 형태 모양, 상태 모양 이러면서 매칭도 해치를 하는 그런 수순에 따라서 좋은 장비와 좋은 채비가 아무리 있어도 사실 그 조행을 얼마만큼 다녔는가에 대한 그것이 중요하지 그런 경험의 노하우가 없이는 플라이 낚시를 진짜 막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모든 게 이제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서로 각자 다르겠죠. 각자 목표로 하는 그 지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막 고수가 되는 비결, 뭐 낚시를 정말 잘해야 되는 비결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고수가 돼서 인정받으면 뭐 이렇게 뭔가 좀 존경심이라든가 뭔가 생기는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낚시 가는 게 즐거운 거고 또 행복한 거지. 그리고 낚시라는 게 아무리 이런 상황이 잘 받쳐졌다고 해도 제가 물고기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낚시가 물고기가 내 거를 선택해 주는 거지 내가 물고기를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은 50대 50인 겁니다. 피딩타임을 만나서 진짜 물고기가 막 낚여지는 그 확률도 사실 50대 50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 나는 오늘 한 40, 50cm 정도에 되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잡고자 하는 그 환상과 꿈에 젖어서 가게 되면 너무 큰 기대감 때문에 실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서 가서 낚시를 하는 게 더 좋고 또 즐겁게 낚시를 간 건데 그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또 즐거운 낚시가 망쳐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해요. 아무쪼록 오늘 낚시를 가는데 너무 이것저것 즐거운 나머지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막 떠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오늘 하늘도 정말 청명하고 바람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떠들었습니다. 낚시하는 영상은 다음 편에 공개하고요. 오늘은 이거 썰로 푸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낚시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 아 정말 한 발 더 올라가셨습니다.